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 공부하는데 결국은 아비담마는 어디로 향됩니까? 수행으로 향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남은 2600년 동안 남아있는 불교 전통 가운데서 교학적인 가르침이, 그죠? 교학적인 가르침을 수행으로 멋지게 마무리 짓는 것은 현존하는 우리 교학체계에서는 저는 이 상자부 교학체계밖에 없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방 설을 치우고도, 그죠? 예를 들어 구사론이니, 아비담마 순정이론이니 해서 했지만은 설을 치우고 수행체계가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식체계 있잖아요. 유식체계도 처음에는 육아사지론을 해서, 그죠? 그 요가 수행하고, 요가 수행의 이론적인 이유로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내려오면 요가 수행은, 그죠? 수행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론적인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에 들어와서 선종이라는 종파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불교의 뭐 우리 전통인, 그죠? 수행을 이 북방에서 유지시켜 내려온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자불교는, 최초기부터, 그죠? 우리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그죠? 그럼 이 9세기 때 정리된, 9세기 10세기 때 정리된 아비담부터 상가에서도 뭡니까? 이 교학적인 전개를, 그죠? 여러 관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그죠? 정리해서 다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수행으로 딱 그 회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다마타 상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죠? 불교에서 다른 전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죠? 그 수행의 모습까지 포함하고 있는 불화를 치려면 또 되게 뭐 완벽한 불교 체계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상자 불교에서는 이 아비다마타 상가가 뭡니까? 상자 불교를 대표하는 그 교학서로, 그다음 수행 지침서로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수행은, 지난 시간에 그거 하다가, 마쳤죠. 그죠? 불교 수행은, 부처님 당시부터 뭡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으로 정리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죠? 사마타 위파사나는, 제가 그랬죠. 그 한테 또 흥분해가지고, 그죠? 무식한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뭡니까? 가나스미 12세기 때 중국에서 생긴 거라면은, 사마타 위파사나는 한참 뒤에, 미얀마에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무식의 극을 다루는 이야기 하는 선생님들이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5년 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소리 큰 사람 이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크고 제가 이긴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 니까야가 번역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미 니까야 안에 부처님께서 도체에서 수행법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시험을 한 이상 오늘 윗바사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요. 사마타 수행의 핵심은 있잖아요. 여기는 서울이니까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정리해서 한 벌써 10분 지나버렸네요. 한 30분 안에 딱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시간 1시간 반 정도는 왜냐면 윗바사나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윗바사나에 대해서 책에 정리된 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근데 사마타 수행은, 그죠? 그런데 사마타 윗바사나는, 사마타와 삼매는 기본적으로 동의어입니다. 자, 동의어인데 왜 그러면 다르냐? 사마타는, 수행 방법에 초점을 맞춘 용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그런 게 사마타 윗바사나는 동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의어인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수행에 적용, 들어갈 때 그 수행에 적용된 체계를 사마타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사마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게 사매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초기경 도체에서는요, 찌따사, 그죠? 에까,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이거는 에까, 아까, 하고 따는 추상명사 의미를 그랬죠. 그죠? 한국말로 하면 뭐뭐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거를 그대로 하면 한 아까는 끝이라 했죠. 그죠? 되면 그러니까 그 마음의 찌따사는 그죠? 마음의 한끝 되면 여기 딱 직역입니다. 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모든 주석에서 뭡니까? 아라만 하라고 여기서 책에 다 나옵니다. 특히 청정도론에서는 이 아라만 하라고 아라만은 뭡니까? 대상이죠. 그죠? 여기서 끝이란 대상을 뜻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삼매란 혹은 사마타 수행이란 뭡니까? 마음이,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그죠? 그걸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대상에만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만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은 그것이 삼매인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 때릴 때 있잖아요. 한방 때릴 때 뭡니까? 고도 집중이 필요하죠. 맞죠? 한방 때리지 사망할 때 그렇더라고요. 어설프게 때나면 되니까 바로 뭡니까? 한번 오지게 맞죠, 그죠? 그건 그 뭡니까? 때릴 때는 뭡니까? 선빵도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선빵 못 넣잖아, 그죠? 딱 상황을 봤습니까?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딱 이래 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와, 그럼 그것도 삼매인가? 그건데 이제 새로운 건데 그걸 삼매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청정도관에서는 부다부다 선생님은 요 앞에다 뭡니까? 예, 무슨 마음인가 해서 전제를 딱 그칩니다. 무슨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겠어요?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부살라라는 말을 씁니다. 부살라, 찌따사, 에까까다 한다, 그죠?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상태, 그거를 삼면합니다. 자, 이것이 경과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면에 대한 기본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삼매 이제 실제로 사마타 수행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만일이죠. 이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자 삼매 수행이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라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상이죠. 그렇죠? 야, 그럼 어떤 대상에 집중되면 되느냐? 아무 대상에만 집중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겠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상에 집중하면 그걸 삼매라 하겠어요? 집중할 때는 유익한 마음이 집중했어요. 대표적인 보기. 끝까지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영희 씨가 나와야 되지, 그죠? 그렇죠? 집중할 때는 이영희는 여신이다. 그죠? 이 세상에 최고 아름다움과 평화와, 그죠? 자비와 사랑을 주는 아름다운 분이다. 이거 딱 집중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끝이 좋아요. 여기까지면, 그죠? 도사님들은, 그죠? 참 좋겠지. 도사님들은 누구 생각하시면 됩니까? 장동건. 됐죠?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게 뭡니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 대상에는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럼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면 되겠죠? 우린 불자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어떤 것이, 그죠?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죠? 집중을 시켜야 하는 대상인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다부다 선생님은 이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0가지 이 대상은 뭡니까? 대상은 대상인데, 억수로 좋은 대상이죠? 중요한 대상이죠?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명상 주제라고 하죠. 지금 다 했죠, 여기까지는 그죠? 예, 암마, 예, 타나라고 합니다. 예, 타나는, 그리고 이걸 까마타는 뭐라 그랬어요? 직장이라고 그랬죠? 직장, 일터, 까마가 일이고요, 타나가 장소, 터입니다. 됐죠? 그래서 수행자의 일터, 40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 아비다마타 상가에서도 사마타 이제 수행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 40가지 명상 주제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여기서 간략하게 뭡니까?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됐죠? 그,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통별로 나누는 건데요. 청정도를 보면, 10가지, 뭡니까? 가시나, 10가지, 부정함, 더러움. 그다음 뭡니까?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그다음 뭡니까? 4가지, 우리, 그, 소위 말해서, 자비 시사 있잖아요. 그 사무량.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또 4가지, 무색의 경지가 있겠죠. 그죠? 옆 공무인치부터 비상지까지. 예, 그 다음에, 하나씩 해서 우리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 누가 제일 많이 닦아야 될까요? 그죠? 살이 드럽게 찐 제가 그죠? 그걸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사대를 분석하는 지혜 뭐 이렇게 해서 그죠? 합치면 40가지가 됩니다. 청정도론에서 정리한 거를 우리 이죠 아비다마타 상가에서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그대로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씀드리지만은 아비다마타 상가 구장은 뭡니까? 바로 청정도론의 멋진 요약입니다. 실제로 우리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았다를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삼았다 수행에서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저 삼매, 돈 삼매, 좀 그렇게 막 그냥 삼매부터 합시다. 자, 삼았다 수행에서 통해서 삼매를 넣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 삼매에서 하는 그런 이 삼매를 우리 책 그냥 세 가지로 합니다. 네, 준비 단계의 삼매, 뭐 당연히 이거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예, 그 중요한 거는 근접 삼매, 그 다음 뭡니까? 본 삼매. 자, 삼았다 수행에서 삼매는 준비 단계 삼매와 근접 삼매와 본 삼매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근접 삼매고 어떤 게 본 삼매냐? 뭐 준비 단계는 아무나 앉아서 뭐 꾹꾹 잡는 거거든요. 모든 그 준비 단계 삼매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게 근접 삼매며 어떤 게 본 삼매냐? 이거라! 이란 뭡니까? 요, 준비 함께 준비 단계 삼매고 본 삼매, 저 삼매 들었으니까 본 삼매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근접 삼매와 본 삼매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 다음에 준비 단계 삼매와 근접 삼매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요, 기준은 근데 문득 그래도 된다. 에? 말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좀. 예, 그래서 이거를 주로 나누는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표상입니다. 에? 문어는 이미따고요. 이미따고. 이거는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입니다. 됐죠? 실제로 영미에서는 이렇게 옮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이 표상을 만들어서 이 표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거를, 그죠? 우리 그 삼아트 수행에서는 기본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표상입니다. 자, 그래서 표상도 당연히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준비 단계 3매니까 이것도 뭡니까? 예. 준비 단계의 표상이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뭐 당연히 처음 들어갈 때는 그 다음 뭡니까?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예. 익힌 표상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 닮은 표상입니다. 예. 닮은 표상, 이게, 예. 핵심되는 그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삼매를, 그죠? 준비 단계 삼매, 근접 삼매, 본 삼매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는 기준으로 뭐를 들고 있습니까? 표상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자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매 수행은 표상을 만들어 나가는 수행입니다. 표상 이미지 어떻게 만듭니까? 쳐다보면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사랑하는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뭡니까? 표상이 확 생기죠? 예? 안 생깁니까? 저는 제 새끼가 없어. 내 상자도 그렇고, 아이고, 내 상자, 이러면 뭡니까? 어느 정도 표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하, 요런 화상이란 뭡니까? 우리 보살입니다. 그죠? 와,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춤추를 돌려다, 와, 이란 뭡니까? 그 사람들 이미지가 팍 생기죠? 아닙니까? 우리 또 그 사람들 뭡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여보, 이란, 아, 죄송합니다. 뭐,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뭔가 소리 다 합니다. 그럼 이미지가 팍 생기죠? 생긴다고 다 얼굴에 서지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감추고 있어요, 지금. 확 생긴다는데? 다 감추고 계십니다. 그게 표상입니다. 되죠? 그게 이미지입니다. 맞죠? 이미지고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삼면수행하고 관계가 없죠? 그죠? 그거는 표상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그죠? 집착 아니면은, 그죠? 분노 아니면은, 막 이런 게겠죠? 그죠? 애정이 교차하는 이미지겠죠? 그죠? 그런 이미지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미지가 생기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즘 과학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대상을 받아들일 때, 눈, 우리 이제, 그, 마음은 놔두고죠? 대상을 받아들일 때,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맞죠? 물론 만 가지는 넣읍시다. 여러분, 이제 여섯 가지죠? 이거 불교에서 여섯 가지, 안에가 안 갖게 하면서, 대상을 여섯 가지 바꾸게 하면서 일하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 그것이 과학적으로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가운데 가장 뭡니까? 대상을 받아들인 역할을 많이 하는 걸 눈이라 하죠.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니까 한 80% 정도가 눈과 관계된, 그죠?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그죠? 사회만 생각은 80% 정도가 눈과 관계된 거라고 제가 어디서 그거 봤어요. 뭐 80% 구라가 세다면 적어도 60% 이상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뭡니까? 우리가 무슨, 그죠? 수행과 관계된 이미지를 만들려면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제일 낫겠죠. 물론 귀를 통해서도 그죠? 그죠? 뭐 소리 나면 그죠? 뭐 아름다운 이미지가 뭐 생기고 되긴 되겠지만은 그죠? 그렇게 힘듭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우리 청림도들 답은 뭡니까? 예, 눈의 대. 그래서 가시나라는 자체가 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눈의 대상입니다. 열 가지 가시나는 뭡니까? 지수화풍 청황적백 여기 공중내는 하면요 제한된 허공 그다음 뭡니까 그 광명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눈의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지는 아비담에서 말하는 지가 아니고 여기서 흙입니다. 흙덩어리 우리 순수한 뭐 조용한 황토흙 있잖아요. 그거를 지름 한 25cm, 30cm 되는 원반을 만듭니다. 원반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했을 때 뭡니까? 눈 앞에 한 1m, 1.5cm 앞에 앉아서 딱 해놓으면 동그랗게 있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도록 좀. 그걸 해놓고 뭡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사무터 소행입니다. 가시나 소행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감아도 잔상이 났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눈을 감아도 장난이 남겠죠. 그러다 또 뭡니까? 와, 기분 좋다 이러면 뭡니까? 팍 없어지버린다. 맞죠? 안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때문에 없어집니다. 딱 생겨 좋아진 게 뭡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끝까지 영예 씨가 나타나죠. 그죠? 스님 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영예가 좋아요? 이게 가시나가 좋아요? 영예가 100배 1000배 좋죠. 그러면 뭔가 좋은 대상으로 따라가죠. 그리고 영예 씨. 스님은 우와 갖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싹 생겼던 또 뭡니까? 이 이미지가 팍 깨지겠죠? 그런데 정신차려 보면 어머니 내가 지금 뭐하지? 가시는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걸 딱 또 쳐다보고 있어요. 그 문을 싹 감아도 뭡니까? 그 장상이 싹 남겠죠?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내 돈 3천만 원 정도 도망간 죽일로 딱 그러면 됩니까? 분노가 팍 일어나죠. 결국 가시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깨져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 점점 확립되면 청년으로 하면은 밖에 노지에서 있잖아요? 앞들이는데 그런데 장치를 만들어놓고 딱 보고 이제 좀 잘 있잖아요? 이제 이미지가 잘 생기면 뭡니까? 뭘 다 가지고 뭡니까? 예, 전륜순환을 보고하듯이 있잖아요? 싹 갖고 뭡니까? 방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벽을 다 와, 앉아가지고, 이거 안 봐도 이제 장상이 생겨있죠, 그죠? 됐죠? 요런 거를 님이 따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장상 다 씁니다. 근데 찾아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타나서 탈입니까? 이제 영이 넘어가지 말고, 그죠? 깨구리, 제가, 아유, 깨구리, 그죠? 예, 깨구리가 나타나서 깨울, 뭐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이러고 또 팍 깨지버리겠죠? 눈을 떠도 이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나와서, 그죠? 마당에 했는 그걸 또 쳐다보고 또 이미지가 생기면 또 들어가서 앉아서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로 청정도론에서는 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생긴 이미지를 준비 단계의 이미지 표상에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뭡니까? 익힌 표상으로 성화가 됩니다. 자, 익힌 표상은 뭡니까? 거의 이게 뭡니까? 이가 만약에 요걸 갖고 했다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눈을 감아도 실제로 우리가 0.1초는 눈을 감으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익힌 표상은 뭡니까? 이 원 형상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뭡니까? 점 하나가 딱 있다면 뭡니까? 눈을 감아서 이미지 만드는 것도 가는 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흙 원반이면은 거기 뭡니까? 잡티끌이죠. 쭉 끼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죠? 그 장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대상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익힌 표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거듭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확, 예를 들어서 막 밝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게 다른 표상으로 성화된다는 겁니다. 다른 표상으로 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가 원만한 형태로 나타나서 원적에는 잡틀이나 이런 게죠? 잡티나 섞여 있어도 뭡니까? 익힌 표상까지는 그게 남아있는데, 뭡니까? 다른 표상으로 성화가 되면 주로 확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가지고 그런 결점이랍니다. 잡티나 모양이 일그러진 거나 이런 결점이 나타나지 않고 원만한 모습을 했잖아요. 확 밝게 나타납니다. 그때쯤 되면 영예가 와가지고 스님 해도 영예한테 가겠어요? 영예가 좋아요? 다른 표상이 좋아요? 다음은 표상이 좋아요. 이건 봉사 매듭인데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를 우리는 닮은 토상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뭡니까? 자, 우리 상자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마타 수행은 결국 뭡니까? 대상을 보면 닮은 토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됐죠? 닮은 토상입니다. 됐죠? 그죠? 바티바가 뒤따입니다. 원어는 바티바가 토상을 밑다고 그죠? 바티바가 니미타라 해가지고, 이걸, 우리 바티바가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한테 상사, 영상, 이렇게 옮겼어요. 상사, 영상. 상사는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죠? 닮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봅니다. 우리는 한글로, 닮은 표상. 영상, 수행 놓는데 영상이 되면 안 되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적극적으로 닮은 표상이라고 옮겼습니다. 한국에서 닮은 표상에서 누가 제일 먼저 옮겼어요? 우리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옮겼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뭐 닮은 표상 또 요새 또 일부에서는 제일 낸다고 했잖아요. 상사 영상 이런 상상도 있어요. 또 지금 오해 마음이니까 뭐 우리는 이제 닮은 표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사마타 수행은 닮은 표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닮은 표상이 딱 생겼다 합시다. 닮은 표상이죠? 예, 또렷하게, 그죠? 백배, 천배, 만배, 분명하고 밝게 닮은 표상이 딱 확립됐다면, 그때 무슨 증상이 나타나겠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됐죠? 그 현상이 뭐냐 하면은, 닮은 표상이 생겼을 때, 그죠? 나타나는 현상을 용어로 이야기하면, 근접삼매랍니다. 됐죠? 근접삼매가 확립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닮은 표상이 생겼다면은, 그때 삼매를 근접삼매라 합니다. 그러면 근접삼매, 그럼 말은 근접삼매인데, 근접삼매의 특징이 뭐냐? 뭐를 갖고 근접삼매를 하냐? 일어나! 뭡니까? 왜 자꾸 따지지 말고, 망상 키우지 말고, 근접삼매는 근접삼매야. 아! 이래 하면, 이 한국 국회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근접삼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설탕 씹어 남다고 제가 뭡니까? 진짜 15년 동안 줄기차게 강조인 겁니다. 근접삼매가 되었을 때, 즉 닮은 표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가 뭡니까? 그렇죠.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가지 장애를 가지고 한자로 오개라고 합니다. 한글로 우리는 다섯 가지 장애를 옮깁니다.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된다. 그 다섯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감각적 욕망. 두 번째, 적이, 혹은 악이라 해도 되고요. 뭐, 적이, 그럼 세 번째 뭡니까? 해태 본심, 네 번째가 들뜬 후에, 다섯 번째가 의심. 됐죠? 요 책이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각적 욕망, 뭡니까? 적이, 해태 본심, 들뜬 후에 의심. 그렇죠. 우리 닮은 표상이, 닮은 표상이 해서 많이 그게 딱 집중된다면 뭡니까? 제일 먼저, 영에 찼던 감각적 욕망이 없어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기는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태우고 도망간 놈 죽일러, 때려 죽일러.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비유할 때는 뭡니까? 아무 등급이 비유하는 거 아닙니다. 영에는 누구의 비유입니까? 무엇의 비유입니까? 감각적 욕망. 맞죠? 그럼 뭡니까? 에? 내 돈 3천만 원 태우고 도망간 놈은 누구의 비유입니까? 저기의, 악의, 저기, 맞죠? 우리 부자님들은 이제 30만 원 정도 띵고 도망가도 이제 잘 띵고다 이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죠? 저는 뭐 돈을 벌어봤어요. 지금 장도 들어오니까. 아르바이트는 좀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감각적 욕망, 저기.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그죠? 예, 네, 닮은 표상이 떴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그죠? 해태 원칙이 없어지겠죠? 그 밝은 또렷한 대상이 딱 생긴데, 어떻게, 이래라 안 하겠죠, 그죠? 예, 대통령 침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뭡니까? 들뜸 후에, 들뜸 하면 누굽니까? 그죠? 저 같은 정상이, 제가 왜 들뜻어요? 3년, 왜 들뜻기는 수행을 안 했어? 강릉기는 왜 못 깨달았는가?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맞죠? 예, 들뜸 하면 저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둥, 없어지겠죠? 뭐, 이전에 했던 거죠. 그때에서 후회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 뭡니까? 야, 이래갖고 내가 본산물에 들어질 수 있을까? 이거 다 구원 아닌가? 이거 큰 차입니까? 이게 뭡니까? 의심. 맞죠? 그죠? 여러 가지 의심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수행 체계에 대한 의심. 이거 생기면 수행 못 합니다. 맞죠? 그죠? 야, 이래갖고 내가, 야, 이게 본산물에,
이렇게 태동 어디로 흙덩어리 하나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에이 말도 안 되고 확 이란 뭡니까? 아무리 흐르고 앉아서도 안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의심까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감각적으로만 저기 뭡니까? 해태홍침 들뜨무에 의심 다섯 가지 장애가 두 번째입니다. 그때 심리현상을 그때 삼매의 경지를 근접삼매라는 됐죠? 근접삼매하면 바로 뭐가 딱 떠올라야 됩니까? 다섯 가지 장애 됐죠? 와 그건 다 지금 선생님 이론적으로 막 말로 하고 하는 거 아니라 실제 수행을 해야 되지 않냐? 아, 그 말씀도 맞습니다. 나 틀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러한 이해가 없이 수행한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백발백중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상한 뿅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홀딱 갚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다시 가서죠. 자, 근접삼매의 규칙이 뭡니까? 근접삼매에 들었다 하면 뭡니까? 첫째로, 닮은 토상이 생겼습니다. 그럼 근접삼매에 들었다 했을 때 어떤 심리현상이 나타납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접삼매 다음에 온 게 이제 드디어 뭡니까? 본삼매입니다. 그러면 본삼매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삼매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심리현상이 나타나는지 중요하죠? 그럼 본삼매의 대상은 뭘까요? 똑같은 닮은 표상입니다. 됐죠? 닮은 표상 다음에 뭐가 있으면 여기 적어놨겠죠? 닮은 표상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닮은 표상 그 다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삼매도 뭡니까?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엄마야, 그럼 뭡니까? 그럼 근접삼매, 본삼매 차이 뭐냐? 그럼 본삼매도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는 기본적으로 극복이 되겠죠? 그죠? 야, 그럼 근접삼매하고 본삼매 차이 뭐냐? 응? 대상도 닮은 표상이고, 응? 그죠? 심리상도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다. 그럼 근접삼매하고 본삼매 차이가 뭐냐? 어떤 걸 갖고 본삼매를 얻었다고 하느냐? 와 미치겠네. 어떤 걸 갖고 갑니까? 어떻게 그러고 스승님 내 마음이 들면 너는 본삼매 내 마음이 안 들면 너는 근접삼매 됐죠? 그럼 되겠죠?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그렇게 또 반드시 솔작심에 나오는 한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본삼매 들었을 때는 뭔가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고 뭡니까? 닮은 표상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가 더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삼매랍니다. 뭐가 더 생길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본삼매입니까? 본삼매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입니다. 우리 경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나누고 아담에서는 다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 저 오선까지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뭐 제4선까지든 제5선까지든 이 뭡니까? 초선부터, 초선, 막, 우리 정에, 아비다마니까 아비다마니 전해서 합시다. 자, 그죠? 자, 그래서 본삼매가 뭐냐면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에 들어 머무는 것, 그것이 본삼매입니다. 그러니까 본삼매가 확립이 됐다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 이제, 예, 선의 구성 요소를 그러죠. 이게 제가 뭡니까? 초기 불교 이해할 때도 수백 번 떠들었죠, 그죠? 예. 선의 예, 구성 요소 혹은 뭐 중국말로 뭐 선지란다. 선지는 몇 개입니까? 선의 구성 요소는 몇 개입니까? 경에 의하면 다섯 개입니다. 우리 그 7장에 다 나왔어요. 아비다마에서는 일곱 가지 선의 구성 요소 나왔죠. 예, 우리 일반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그래서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중국말로 하면 오선지이라는 뜻 되죠. 오선지 혹은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다섯 가지 뭡니까? 와, 한 자리 안 했으면 좋겠죠. 심사, 희락정, 됐죠?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요게 확립이 됩니다. 근접삼매에서는 뭡니까? 어떤 거는 좀 생겼다가, 어떤 거는 막, 약해졌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확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뭡니까? 본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심사, 희락정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심사, 희락정이 확립되면 그걸 우리는 초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아비다마는 뭡니까? 저, 가라시 안에서 저 5선까지 올라가면 뭡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생각이 따라앉고, 그죠? 지속고 잘 치열 행복 집중이 있으면 제2선이랍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생각 지속고 잘이 다 깔아놓고 희열 행복 집중이 있으면 제3선이랍니다. 됐죠? 희열까지 깔아놓고 행복과 집중이 있으면 제4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행복도 깔아놓고 어떻게 됩니까? 평온이
그죠? 확립이 되면은, 그래도 평온과 집중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제5선이라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본산매에 들었다는 말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준비 단계의 3회는 당연히 뭔가? 준비 단계의 포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막 하겠죠, 그죠? 아까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제 점점점에서 익힌 포상이 딱 확립된다. 됐죠, 그죠? 그럼 되면 뭡니까? 이 익힌 포상도 생기다가 또 뭡니까? 더 강한 대상이 나타나면은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하다가 뭡니까? 이제 닮은 표상이 생깁니다. 그죠? 그 이 닮은 표상을 확립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 닮은 표상이 생겼다 하면은 우리는 그죠? 그때 삼매의 경지를 건져 삼매라는 거. 됐죠? 닮은 표상이 생기기 전까지 익힌 표상과 준비단계 표상까지는 우리는 준비단계 삼매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그때를 건져 삼매란다. 그럼 그때의 심리현상은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고, 더 뭔가, 그죠? 그 삼매의 경지가 더 순숙해지고 깊어지면은, 그걸 우리는 본삼매랍니다. 당연히 본삼매 때도 대상은 다른 표상이고요. 그죠?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그러면 건전삼매와 다른 것이 뭡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됐죠? 이거를 우리는 초성, 본삼매의 초성이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구성요소가 극복이 되어 들어가면은 제2선, 제3선, 제4선, 제5선으로 예, 그 성숙 혹은 향상되어가는 과정이 됐죠. 이것이 사마타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